청관들에게 술을 부어주시고 녹대의 원통항에 돌아가신 영령들이시여, 오늘 이 영단의 위패로 한매친님들을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그토록 애타게 찾아둘 수 없었던 님들을 연단의 위패로 만나는 것이 올해로 69년이 됩니다. 이곳은 님들이 캄캄한 밤 오랏줄에 꽁꽁 묶여 끌려와 공포에 떨며 피눈물로 생의 마지막 절규를 한 곳입니다. 아직도 그때의 애절하고 처절한 통곡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힘없고 가난하고 무명한 우리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불의와 맞서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불의한 자들이 더 이상 왕노릇 하지 못하도록 우리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소서. 이 캐니발에 희생된 분들이나 5년 전 세월호 참사 맹골술에서 희생된 우리 아이들이나 정말로 억울하게 이유도 모르고 죽었다는 거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69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나 5년 전에 일어났던 세월호나 아직까지 진상규명이 안 됐다는 겁니다. 저는 민간인 학살, 한국전쟁 이후에 세월호는 줄기일 뿐이고요, 민간인 학살이 국가 학살의 뿌리라고 봅니다. 이곳 갱이바다에서 생을 마감한 많은 사람들은 1950년 이승만 정부의 하수인에 의해 마산 해무소에 예비검속된 1,682명 중 대부분이 수차례에 걸쳐 야밤을 이용 오랏줄에 묶여 수장당했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는 정의와 진실을 나아가는 행동을 두려워하고 의도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자와 세력이 학살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한 자들이고, 그런 세력에 빌붙어서 진실에 기초한 평화의 새 세상의 물결을 막으려는 자들입니다. 이처럼 아름답기가 지랄 같고 지랄 같은 이 우리의 의연한 산호와 이 바다가 어디 하나 기울음 없이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4.3의 제주, 5.18의 광주와 함께 이 갱이바다를 어찌 기울음 없이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기억하지 못하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했습니다. 옳지는 과거를 반복하는 방법은 지난 과거를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로 남겨 자라는 차세대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바람이 불어와도 생각이 나고 구름이 쉬어가도 생각이 난다. 낙엽에 떨어져도 생각이 나고 강물이 흘러가도 생각이 난다. 기약도 없이 소식도 없이 떠나버린 약속하니만 돌아온다는 약속해놓고 떠나버린 그님은 어디 가고 돌아올 줄 모르나, 사랑이 머물던 자리, 그리움이 머물던 자리, 고관리에서 어머니가 아버지의 영혼이라도 기다리십니다. 갱이바다, 당신의 원엄 파도치며 죄 없는 골짜기 헤맬 때 갈매기 새로운 구름 같은 6월이 또 왔습니다. 해마다 6월은 왔지만 당신은 영혼도 자존도 흔적이 없습니다. 잠시 다녀오마. 모짜리 깔던 흙손, 무심히 돌렸던 발걸음, 죄 없는 눈동자를 향해 총알을 뿜은 그들이 우리 대통령, 우리 면소, 우리 지서, 우리 국군이었습니다.
그 옷을